그댈 맴돌았죠. 어제보다 표정이 좋아요. 오랜만에 보는 웃는 모습이 훨씬 그대에게는 어울리는 것. 어제 그대 집으로 가는 길 왜 그리 지쳐 보였었나요? 하마터면 그댈 부를 뻔했죠. 마치 목이 메어와 소리낼 수 없어. 기억하나요 이별한 날, 냉정했던 내 어설픈 모습을. 그렇지만 난 내내 그리워만 하다. 이젠 그대를 매일 찾아가는 걸 조금 더 가까이 보고 싶어. 그대의 따뜻한 두 눈을 바라볼 수 있게. 언젠가 내가 지쳐버리면 남는 건 기억 속에 그대뿐. 내겐 있는 것보다 그댈 간직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. 이 노래를 부르게 될 줄은 몰랐네요. 네. 아니 세상에 세상에. 그럼 이번에는 네. 이번에는 박정현 씨가 부르는 김범수 씨의 노래는 어떨지 어떤 곡 한번 들어볼까요? 물론 말로 넘어갈까 했는데 저는 매 눈이라서 그런 거 안 놓치거든요. 딱 시켜야죠.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인데요. 그냥 좋아하기만 하고 불러본 적이 없는데 한번 불러볼게요. 기대된다. 보고 싶다.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. 바보처럼 울고 있네 나의 곁에. 상처만 주는 나를 왜 모르고 기다리니. 떠나가라 말을 보고 싶다. 보고 싶다. 이런 내가 미워진 머를 가둘 수 없어.
너무 행복해요. 왜냐하면 마이크를 통해서 듣는 소리도 있지만 저는 바로 옆에서 귀로 들었잖아요. 그러니까 아 정말 이 스케치북 할 때 이렇게 아 너무 행복한 순간이 이럴 때거든요. 바로 옆에서 하는데 만약에 정말로 정현 씨가 연인 헤어진 연인이었는데 이렇게 노래를 했다면 저는 당장이라도 지금 찾아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없이 꽉 안아주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아, 두 분께 박수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